확실히 그런 증상들을 네. 겪는 사람들을 모아놓으면 네. 이건 진짜 지구도 멸망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뉴리TV PD 유나. 영양사 클라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님, 네. 섭섭합니다, 섭섭해요. 정말. 왜 섭섭하세요? 나 잘해지고 있는데. 아니, 아니. 저는 네. 이상하게 생리 전에만 되면 그렇게 섭섭하더라고요. 오늘 주제가 네. PMS, 월경전 증후군이잖아요. 정말 모든 여자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그쵸. 네. 월경전 증후군이 정확히 뭔가요? 월경전 증후군은 월경이 시작되기 한 일주일 전부터 월경이 이제 시작한 데한 이틀 그 기간 동안 나타나는 모든 신체적, 정서적 변화를 우리가 월경전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보통 가임기 여성 70에서 90%는 이 증상을 다 가지고 있어요. 증상이 심한 분들은 한 40에서 50%, 그러니까 30에서 40% 정도가 되는데,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다들 겪고 있으니까 이게 어떤 큰 이슈가 되진 않고 있지만, 솔직히 여성으로서는 굉장히 많이 힘든 상태인 것들이 이제 PMS라고 할수 있죠. 그러면 특별한 네. 원인이 있을까요? 보통 호르몬 밸런스 때문에 그런데요. 세로토닌 분비 변화가 있고요. 프로게스테롤 우위라고 얘기를 하고 우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증상이 있을 때 보통 월경전 증후군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비타민이라던가 무기질, 그다음에 망간 이런 것들, 마그네슘 같은 것들이 부족했을 때도 월경전 증후군이 생기고. 맞아요. 근데 저는 네. 주로 좀 감정적인 증상들이 많거든요. 예. 사람들마다 증상이 다 달라요. 그래서 감정적인 증상, 신체적인 증상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감정적인 증상은 잘 아시다시피 어떤 증상? 섭섭합니다. 섭섭하고, 그 다음에 우울하고, 우울하고, 진짜 아무것도 하고 예, 싶지 무기력하고, 않고. 그 다음에 피로감이 있고, 예, 그런 것들이 주로 많이 겪는 정서적인 부분이고요. 어떤 분들은 심하게 도벽도 할수 있는, 맞아요. 예. 그런 증상들도 나타날 수 있고요. 신체적인 증상은 보통 우리가 잠이 잘안 오거나 속이 더부룩하고 위장장애도 있고, 그 다음에 복부 팽만이 될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여드름이라던가 부종, 그 다음에 손발이 이렇게 쩌릿쩌릿하거나 통증 같은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많이 있는 게 월경증 확실히 그런 증상들을 증후군이에요. 겪는 사람들을 모아놓으면 네. 네. 이건 진짜 지구도 멸망할 수 있겠습니다. 너무 막 화가 나서 지금. 네. 아니, 아니. 신경질이 많이 나고요. 외국에서 아내가 PMS일 때 남편의 지각률이 아주 높아진다는 예, 그런 일도 좀 나오고 있어요. 예, 남성분들도 이해를 못 하시는 여자들만의 갖고 있는 네. 모든 이런 공동체 유대의식을 만들어주는 증상 중에 하나예요. 네. 그러면 생리통이 심하다고 해서 생리전 증후군도 심하게 그런 거는 나타나거나 아니에요. 예. 상관관계는 없는 네. 거예요? 그러면 박사님, 네. 박사님만의 네. 증후군을 극복하는 비법이 있으신가요? 비법은 기분이 이렇게 요동을 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별로 주고 싶지 않아서 빨리 가서 자요. 네. 그다음에 잠을 빨리 자려면 그래서 조금 더 몸을 피곤하게 운동을 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음식 같은 것들도 좀 조절을 하려고 하는데, 특히 아시잖아요. 이렇게 달고 짜고 막 이런 거 되게 네. 맵고 이런 거 먹고 싶은데 전 그렇게 떡볶이가 땡겨요. 네, 마라탕? 마라탕 떡볶이 이런 거못 먹으면 섭섭하더라고요. 섭섭하죠. 진짜 섭섭해요. 저는 또 이렇게 단 음료수 막 이렇게 먹고 싶은데 네. 또 아는 게또 있는지라 또 먹으면 이게 분명히 또 이게 기분이 나빠질 거 아니까 달고 짜고 매운 거안 먹고 그다음에 카페인 덜 먹으려고 노력을 하죠. 네. 이렇게 식이섬유소가 많은 거를 먹으면 훨씬 더 도움이 되는데요. 식이섬유소 말고 그냥 정제된 거, 이게 흰밥이라든가 빵이라던가 이런 거 드시면 지금 엘리피디님 눈 커졌어요. 예, 그런 거 드시면 훨씬 더 기분이 더막 이렇게 요동을 치니까 그런 건좀덜 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게 약간 마음의 위로가 된다고 생각을 해서 네. 항상 생리 기간 때 그런 걸 먹어야 약간 기분이 나아지는 것 같고 네. 그런데 네. 그걸 먹으면 안 되는 거였네요, 원래. 또 그렇게 되면 많이 스트레스가 받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절대 먹어라, 먹지 마라 이렇게 하면 너무 슬퍼지니까 조금만 드세요. 그렇다고 아예 먹지 않으면 그거에 대한 음식에 대한 스트레스가 또 높아지기 때문에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맞아요.
근데 박사님 이게 이렇게 저희가 노력한다고 해서 아 그렇죠 모든 증상이 해결되는 건 아니죠. 네. 예. 너무 심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심했을 때는요 병원에 가서 이제 얘기를 하시고 거기에 맞는 처방약을 드시는 게 훨씬 더 좋으세요. 예. 의사분하고 얘기를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어 근데 제가 네. 무슨 얘기만 하면 다들 이렇게 마그네슘을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마그네슘 먹고 조금 생리통 완화나 편두통 같은 거에 효과를 봤거든요. 네. 근데 이게 실제로 PMS에도 효과가 있나요? PMS인 여성들이요 마그네슘 부족인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됐어요. 근데 마그네슘을 섭취를 하면요 일단 몸이 긴장됐던 것들을 완화시켜주는 네. 긴장을 이렇게 근육도 완화시켜주고 그 다음에 내가 초조하고 불안했던 마음도 내려주기 때문에 PMS가 갖고 있는 두 가지 신체적 정서적 부분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마그네슘을 권장이 돼요. 예. 아까 네. 그 어떤 비타민이라든지 미네랄이 부족하면 네. 그게 PMS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도 하셨었잖아요. 네. 그러면 요게 안에 들어있는 성분 중에서도 네. 좋은 게 있나요? 지금 요 제품 같은 경우는요. 네. 마그네슘하고 같이 지금 비타민 B6, 피리독신하고 비타민 네. B12가 같이 있어요. 네. 네, 코발라민. 네, 그래서 비타민 B6 같은 경우는 우리가 피리독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피리독신은요. 신진대사와 신경 조절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비타민이에요. 그래서 그 신경이 과민하고 우울하거나 그럴 때 그걸 낮춰주는 기능을 하고요. 그다음 에너지를 그 대사를 해주기 때문에 우리 몸에 이제 피로도를 좀 줄여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죠. 그리고 비타민 B12은 아시다시피 코발라민인데 적혈구를 만들 때 굉장히 중요한 비타민이잖아요. 그래서 혈액을 만들면서 이거를 이렇게 혈액을 공급해주기 때문에 산소 공급이 되니까 우리가 피로도가 좀 더 낮춰주는 효과도 있겠죠. 그래서 마그네슘, 그 다음에 지금 뭐 피리독신, 그 다음에 코발라민까지 다 같이 있는 제품들이 훨씬 더 좋겠고요. 뭐 마그네슘 급원 같은 경우는 네. 야채들, 주로 채소들 그런 것들이 더 많고요. 그 다음에 뭐 비타민 B6나 비타민 B12 같은 경우는 육류 쪽에서도 많이 또 어패류 같은 것들 그런 것들도 더 드시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이거는 채소 그림이 있는데 조금 생소하거든요. 무슨 채소인 것 같아요? 이게 양배추. 예, 양배추. 그리고 브로콜리. 이거 컬리플라워?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인도트리 카비놀이라고 하는 제품인데요. 채 중에서 꽃이 필 때 이렇게 십자 모양으로 피는 꽃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보통 십자화과 꽃이라고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브로콜리라던가 컬리플라워라던가 양배추라던가 그 다음에 케일 같은 것들이 네. 이 십자화과에 들어있어요. 근데 이 십자화과의 꽃, 그 야채들은요. 그거를 이렇게 씹어먹거나 네. 또는 자르거나 으깰 때 거기서 효소가 나와서 거기서 만들어지는 물질이 인도트리 카비놀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져요. 네. 근데 얘가 굉장히 강한 항산화제, 그다음 항염증, 항균 작용을 해줘요. 예, 그래서 얘네들이 또 그 여성들의 PMS 증상들을 모두 다 낮춰주는 그런 증상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이렇게 그 우리가 환경 호르몬 BPA 같은 것들도 해독해주는 작용을 하죠. 그래서 이 BPA 같은 경우는 유사 에스트로겐 역할 같은 것들을 하거든요. 네. 마치 자기가 에스트로겐인 양만. 근데 그것들도 해독을 해주기 때문에 그거로 인한 우리 PMS 유사 증상들도 없애주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좋죠. 오, 그럼 이 두 가지를 같이 먹어도 괜찮은 같이 먹어요? 상관없어요. 그리고 제가 네. 아까 지나가듯이 들었던 칼슘 네. 때문에 이걸 가지고 왔는데 네. 사실 마그네슘이랑 칼슘이랑 같이 있는 제품들이 많잖아요. 네. 특히 이제 골다공증이라던가 그런 증상들이 있으신 분들은 네. 항상 이거 많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 네. 세트로. 네. 근데 칼슘 부족도 또 PMS하고 관련이 있어요. 칼슘은요. 무월경인 거나 또는 월경 주기가 일정하지 않은 분들이 칼슘 부족이 굉장히 많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칼슘을 드셔주면요. 붓기나 통증이 있거나 식욕이 잘 조절되지 않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이 칼슘 제제를 같이 드시면 여기 지금 칼슘과 마그네슘이 다 같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칼슘 섭취를 좋게 하는 비타민 D까지 같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드셔도 괜찮습니다. 네. 아 역시 제가 약간 생리전 증후군 증상으로 네. 스트레스를 좀 받을 때 네. 제가 요즘에 속으로 아 마그네슘 땡긴다 이러거든요. 근데 나는 음식이 땡긴다는 소리는 들었어도 마그네슘 땡긴다는 소리는 처음 들어요. 아니 그래서 저는 저희가 더 이상
호르몬의 집에서 살짝 벗어나가지고 조금 자유로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성분 너무 많이 고생을 하세요, 솔직히. 네. 그렇죠? 이제 잘 드시고 그 다음에 지금 소개시켜드린 그 영양제도 한번 드셔보시면서 좀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